판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판매 관리가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도매국 사이트 메인에서 들어가시면요. 여기 상단에 판매 관리가 있습니다. 판매 관리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여기에 상품 상세 페이지 가이드랑 템플릿을 보실 수 있는 배너가 있고요. 배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공지글을 올려놨어요. 클릭해서 보이시면 가이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템플릿을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메인 상품 이미지 설정 가이드인데요. 메인 상품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그 상품의 대표가 되는 이미지고요. 기본적으로 600에서 600픽셀 곱하기 600 곱하기 600픽셀 이상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1메가바이트로 해서 저희가 조금 고화질로 상품을 좀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실 점은 뭐 당연하시겠지만 판매 상품이랑 동일한 실사 이미지를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노출이나 혐오감이 드는 이미지, 또 저작권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조금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썸네일, 그각 화면의 썸네일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네 가지 사이즈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고요. JPG, PNG, GIF 파일 형식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상품 이미지의 텍스트 사용 안내인데요. 상품 정보의 가독성과 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과도한 텍스트 삽입 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적합한 예랑 부적합한 예를 좀 꼽아왔어요. 적합한 예는 상품만을 좀 돋보일 수 있게 깨끗하게 흰 바탕에 이렇게 상품만 좀 올려놓은 그런 주로 상품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놓은 썸네일이고요. 두 번째 부적합한 예를 보시면요. 똑같은 방수팩인데 여기는 과도한 텍스트로 좀 상품을 가려놨어요. 어떤 게 상품인지, 물론 판매자분들께서 방수팩 인쇄가 가능하고 전기 중이 사용 가능하다를 좀 강조를 하고 싶으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상품을 좀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한 예로 좀 꼽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요. 마찬가지로 상품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한다, 이런 많은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적합한 예로 좀 꼽아봤고요. 마지막에는 그 브랜드를 좀 강조하시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이렇게 가운데에다 집어 넣으셨는데요. 이런 것도 상품을 좀 완전하게 좀볼수 있도록 이런 이미지를 조금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배경 사용에 대한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상품 이미지의 배경 컬러는 흰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주변 배경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품에 집중된 깨끗한 흰색을 배경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림자, 반사나 잿빛 등은 이미지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플래시 사용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두 가지 모두 상품의 물기를 좀 깨끗이 따서 표현을 해주었고요. 실버 주얼리나 그 제품 자체가 좀 화이트, 이런 흰색인 경우에는 까만색 배경을 사용하여서 이런 그 썸네일을 제작하시는 것도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부적합한 예인데요. 오브젝트, 같은 상품인데 요거는 오브젝트가 많아서 조금 배경이 산만해요. 이런 제품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라던가요. 또 서로 다른 뒷배경을 합쳐놓은 이런 이미지도 조금 가급적 유의를 해주시고요. 물총을 깨끗하게 좀잘 따주셨는데 뒤에 분홍 색깔 배경을 넣어주셨어요. 이런 그 그래픽 작업이 들어간 배경도요. 저희가 조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이미지 모델 사용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은 저희가 최대 두 개,
모델의 경우 최대 2명의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고요. 이거는 간결할수록 배너 속의 상품의 가시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모델도 한 명이 있는 경우와 세 명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차이점을 보실 수 있고요. 상품도 두 가지 깨끗하게 나와 있는 상품이랑요. 여러 가지 상품을 넣었을 때 그 주목성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기타 주의사항입니다. 상품 썸네일에 그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인위적인 좀 테두리 삽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이유와 같은 이유로 그렇고요. 또 확대화해서 또 픽셀이 깨지거나 초점이 흐린 그런 상품 이미지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보시면 색감이 잘못된 이미지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메라 그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촬영하여서 실제 상품에 가장 가까운 색을 담아내셔야 한다고 저희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상품 썸네일 이미지, 메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요. 다음은 상품 상세 페이지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는 키워드를 폰트와 컬러, 이미지, 레이아웃을 꼽아놓았는데요. 이 네 가지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제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세 페이지 순서는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순서와 가이드를 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상세 페이지에 필수 항목을 꼭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 페이지 넓이는 860픽셀, 가로 860픽셀, 최대 길이는 5만 픽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폰트를 좀 사용해 주시고요. 아까 그 썸네일 이미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너무 현란한 컬러, 또 노출이나 뭐 혐오감이 드는 이미지, 저작권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폰트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그 PC나 모바일 뭐 이런 디바이스 화면에서는 고디체가 더 가독성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했을 때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잘 그 상품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고디체를 좀 세 가지 꼽아 보았거든요. 아까 뭐 다음체나 뭐 아리따체나 여러 가지 상품 폰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나눔 고딕, 나눔 바른 고딕, 제주 고딕 이렇게 세 가지 폰트를 골라 보았고요. 한 제작하실 때 한 가지 상세 페이지 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섞어 쓰지 마시고 한 가지를 골라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폰트는 저희가 템플릿 아까 다운받으실 수 있는 그 페이지에 그 다운을 받으시면 폰트도 같이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폰트 규격이고요. 저희가 메인 타이틀은 30포인트로 서브카피는 15포인트로 좀 규정을 해놓았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만든 상세 페이지예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표현이 되도록 한번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폰트 컬러를 사용할 때 저희가 주의할 점을 왜 만들어 놓았냐면요. 이 예시 화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이웨이스트 뭐 면 컬러 스킨이 다양한 컬러에도 지금 컬러가 들어가 있고 2900원에도 컬러가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에 주점을 주고 내가 이거를 주목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색이나 좀 현란한 컬러를 좀 피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텍스트에 테두리를 치는 것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배경을 넣어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을 좀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규정 다음에는 이미지 규정인데요. 되도록 상품의 단컷을 사용해 주세요. 판매하는 상품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좋고요. 옷걸이, 마네킹, 착용샷은 사용해도 좋
같지만 배경은 좀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는 저희가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요 정도의 이런 이미지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나쁜 예로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판매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품을 이런 홍보하는 목적으로 매장이나 또 생산 환경 그런 공장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컷, 깨끗한 컷을 보여주시고 그 밑에 이제 별도로 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배경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들인데요. 그 상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만 나와 있어서 상품이 이제 어떤 상품인지 자세하게 볼 수가 없고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잘려 있어서 제품을 이제 온전하게 볼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옷걸이에 걸려 있지만 이 정도로 상품을 따져 누기를 좀 깨끗하게 따주셨으면은 더 보기가 좋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품 사진은 좀 실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니터를 좀 찍으신 것 같은데요. 모니터나 이렇게 기기를 찍으시면 안 보이죠. 잘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상품을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규정까지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세 페이지 구성에 대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성은요, 상품 종류, 상세 설명, 구매 안내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고요. 이거보다 좀 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좀 설명을 더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트로, 상품 종류, 공통 특장점, 상세 설명, 구매 안내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한 가지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트로 부분인데요.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함축된 요약을 미리 보여주는 영역이고요. 필수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와 로고 또는 타이틀과 카피로 구성을 하고요. 소개 카피는 두세 줄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회색깔, 최상단 박스, 타이틀 박스라고 부르고요. 이 테두리 라인은 유지하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트로 부분에는 중앙 정렬형 하나, 이미지 우측형, 또 이미지 좌측형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 가지 템플릿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 중앙 정렬형이고요. 이미지를 우측에 배치한 이미지 우측 배치형이고요. 로고와 서브카피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미지를 좌측에 배치한 이미지 좌측 배치형 타이틀을 써주었고요. 서브카피는 두 줄에서 세 줄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상품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필요한 내용 영역이고요. 상품의 종류를 나열해서 이제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옵션에 따라서 순번을 매겨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옵션 번호가 명확하면은 구매자의 그런 상품 선택이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와 상품명, 상품 설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상품명은 한 줄에서 두 줄, 설명은 두 줄에서 네 줄을 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주문 옵션명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예시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10단위 이하의 숫자값에는 앞에 0을 붙이고 01 하이픈을 넣고 뭐 상품 제목 복하시니트 이런 식으로 옵션 번호를 붙여주시면 구매자가 헷갈리지 않고 구매를 하기 쉽겠죠. 이 부분은 그 저희가 템플릿을 두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좌우로 이미지를 배치한 건데요. 이미지를 우측에 배치하고 좌측에 텍스트, 또 옵션 번호, 타이틀 제대로 써놓았죠.
서브 카피는 네 줄을 넘지 않게끔 써놓았고요. 이미지 좌우 배치형이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상하 배치형인데요. 타이틀 한두 줄, 서브 카피 두 줄에서 네 줄 해서 여기는 세 줄이고요. 상하로 배치한 상하 배치형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 특장점인데요. 이 부분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해당 그 상품의 고유한 특장점을 좀 소개하는 영역이고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장점은 꼭 필요한 정보로요. 간단하게 좀 강조를 하시고 싶으신 부분을 좀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지나치게 길면은 구매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상세 페이지, 상세 설명 부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인 카피랑 서브 카피 이미지로 구성이 되고, 메인 카피는 한 줄에서 두 줄, 서브 카피는 다섯 줄 넘지 않도록 저희가 규정해 놓았습니다. 템플릿을 보시면 텍스트를 좌측에, 이미지를 우측에 해서 이미지 우측 배치형이 한 가지 있고요. 이게 조금 심심하시다 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좌측 우측, 이렇게 이미지 좌측, 이렇게 텍스트 우측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템플릿 두 가지를 좀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음 부분은 상세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깔끔한 이미지랑 텍스트로 좀 잘 정돈된 상세 페이지가요. 상품 홍보 효과에 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을 하고요. 카피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상단 타이틀 박스와 테두리가 유지되는 거는 같고요. 저희가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예외형으로 좀 세 가지를 해놓았는데요. 이거는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타이틀에 한 줄 들어가고 설명 부분 들어가고 이미지를 이렇게 네 컷을 나란히 배치를 해서 이거는 옵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품이 단일 상품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옵션 번호를 달아주시고 타이틀, 서브 카피 마찬가지로 상품 네 컷을 나란히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상품부터는 밑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같은 형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외형이라고 해놓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내가 상품 설명을 더 하고 싶고, 이미지를 좀 더 붙이고 싶고, 조금 더 표현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타이틀 박스랑 이 테두리 라인만 유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매국에서 상품 검색을 하다가 이제 케이스, 상품 상세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테두리 라인만 좀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도 좀 큼지막하게 썼고, 타이포도 깨끗하고 간결하게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안내 부분인데요. 구매에 도움이 되는 부가 내용을 안내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필수 사항입니다. 상품 정보 이외에 구매자들이 구매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서 고객의 문의나 항의를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꼼꼼하게 좀 적어주시고요. 상품 취급 시 주의사항, 또 배송 안내, 교환 및 반품 안내, 고객센터 이렇게 관련 사항만 네 가지 사항만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 분량은 딱히 제한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그 타이틀 박스와 테두리 라인만 유지해 주시고,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점이 폰트 사이즈와 컬러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템플릿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본 그 예시이고요.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30페이지 가이드와 템플릿 배너가 있고요. 요거를 타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가이드를 보실 수 있고 템플릿을 또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좀 들어가서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썸네일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맥북 이미지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좀 쉬시고 다음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곳이 있던 네? 나눔 고딕 펀트. 아, 나눔 고딕이요? 나눔 고딕 펀트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템플릿 다운로드를 하시면요. 여기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폰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나눔 고딕과 나눔 발음 고딕 폰트를 다 같이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운로드 하시면 다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 쓸 수가 있나요? 네, 컴퓨터에 혹시 저장하시는 법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는데. 어디? 이게 제가 윈도우 8인가요? 윈도우 10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내 컴퓨터에 디스크 C에 들어가요. C요? 아, 로컬 디스크 C요? 아, 네. 윈도우에, 네. 여기 감사합니다. 로컬 디스크 C에 들어가시면요. 윈도우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펀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그 다운받은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자동으로 설치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은 포토샵으로 되어 있나요? 네, PS 파일, PSD 파일로, 포토샵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이미지가 600에 600까지 들어가시는데, 아, 네. 그게 1대1 비율이 안 되거나, 그보다 작은 이미지 아래 비율이 안 되나, 아니면 찌그러져서. 아, 지금. 네, 그런 경우에는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인기 상품 100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시면요. 보통 600에서 600 정 사이즈로 잘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사이즈가 가로로 혹시 작은 경우에는 가로에 이렇게 위아래로 여백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 옆쪽이 좀 모자란 경우에는 여백이 들어가서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지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네네.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네. 상품 등록할 때 보면 외부 URL 가지고 나 외부 이미지 그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다시 요 범위급 기준으로 작성이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이미지도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에 맞지는 않는데. 아, 그 이미지는요. 그 가로 사이즈 860 안으로 들어갈 텐데 뭐 더 크면은 축소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안 된다고 금지는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혹시나 도매국에 올리실 때 좀 더 상품을 좀 더 잘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템플릿을 이용해서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네. 자, 발표 쪽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트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